연극도 많이 했고요. 새로운 동생들이랑 친구들도 만나서 재밌었어요. 연극도 하고 늑대와 사냥개도 하고 영상도 보면서 재밌는 거 많이 했어요. 재밌는 놀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좀 많이 사귀고 동생들이랑 와서도 재밌게 놀고 동물들끼리 친해진 동물들이 자신의 마음을 주고받으면 뭔가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은 다 달라도 똑같은 동물이잖아요. 같이 동물들끼리 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남혜경이고요. 평소에 이제 연극, 뮤지컬, 이제 예술 수업을 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 이렇게 문화 다양성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문화 다양성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이제 아이들도 이제 문화 다양성을 올해 이제 처음 수업을 드릴 테고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같이 느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그거를 이제 차별을 두기보다는 이제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연극 놀이들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초반에는 아이들이 자기들 내에서도 서로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모였다 보니까 자기들 내에서도 서로 다른 아이들이 있으면 너 왜 저렇게 해? 쟤 저래요 라는 그런 말들이 조금 많이 들렸었는데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서 아이들이 서로한테 익숙해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연극놀이 자체가 너네가 서로 다른 건 당연한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얘기들 조금 이상한 얘기들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괜찮아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이들이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들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릴 때 하던 그런 놀이를 조금 더 진화시켜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호랑이에 떠올렸을 때 나오는 동작을 이제 표현하면서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얘기했을 때 호랑이 하고 딱 동작을 하고 멈췄는데 둘러봤을 때 서로가 이제 다른 호랑이들을 표현했네. 똑같은 단어를 듣지만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하고 있어요. 뭔가 저 스스로의 이제 생각을 좀 많이 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를 성장시키는 단어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화 다양성 수업이 조금 더 많이 보편화돼서 혹여나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제가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꼭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단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 다양성!
안녕하세요. 저는 동현 초등학교에서 영화 제작반을 맡고 있는 이효선입니다. 저는 문화 다양성 전체적인 걸 하고 그 문화 다양성 중에 세대 다양성을 짚어서 세대 다양성을 주제로 영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되게 많아서 처음에 가졌던 생각보다 오히려 더 조금 확장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네 편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 중에 두 편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찍지 못한 두 편이 조금 아깝긴 해요. 그래서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이게 네 편 중에 두 편을 투표를 해서 뽑은 건데 떨어진 두 개가 하나는 SF 장르였어요. 그래서 되게 코로나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10대들이 겪는 거, 20대들이 겪는 거, 30대가 겪는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썼는데 아무래도 SF고 정말로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촬영 자체가 조금 힘들어서 못한 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요즘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식의 식단을 짜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없어서 촬영을 못하게 됐지만 그 두 개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 다양성은 모든 게 다 같은 말로 가겠지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마음 자체를 가진다는 게 서로 사랑한다는 걸 기반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